네, 안녕하세요. 스치면 상한가 시즌2 미리보는 호재학제 김세영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중요한 공시나 투자 정보 그리고 일정들을 잘 체크해야 시장을 또 잘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딱 이 시간에 장이 마감된 이후에 나온 공시 그리고 내일 장 일정까지 한꺼번에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저희와 함께 또 하시면서요. 모든 일정들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하실 때도 꼭 도움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장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호재 두 개랑 악재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호재부터 알아보시죠. 네, KR 모터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호재를 전했습니다. 일단 시너지 투자 자문이 보유 주식 등의 수 그리고 보유 비율 변동에 대해 공시했습니다. LVMC 홀딩스 인수로 인한 KR 모터스 주식 대량 보유권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시너지 투자 자문이 KR 모터스의 주식 592만 주, 약 6%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KR 모터스의 별 두 개짜리 호재로 인식이 됐고요. KR 모터스는 시간 외 거래에서 3.03% 올랐습니다. 다음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바백스 CEO인 스탠리 에르크가 만나서 코로나 백신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품목 허가권을 가진 식약처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위해서 사전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면담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품목 허가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보도 이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장마감후 거래에서 2.61%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맥스는 악재를 전했습니다. 별 두 개짜리 악재인데요. 이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입니다. 1,44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조달 목적인데 악재로 인식이 되면서 코스맥스는 장마감 후 거래에서 5.6% 하락했습니다. 이런 뉴스에 따라 내일 이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매일 저희와 함께 또 체크해보시고요. 이어서는 내일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일정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GDP 이슈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1분기 실질 GDP 속보치를 발표하죠. 작년과 다른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 반등 흐름이 얼마나 가시화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자체적인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3% 이상 증가하면 GDP 총액은 2019년 말 수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장 어떤 흐름 보일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차 이슈입니다. 내일은 현대차 N데이가 열리죠. 이 올뉴 코나 N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올뉴 코나 N은 현대차의 SUV 모델 중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N 모델인데요. 이 가속력과 민첩도, 이 경주 트랙 기능 등을 두루 갖췄습니다. 이번 올뉴 코나 N의 흥행으로 자동차 섹터가 다시 한번 힘차게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약바이오 이슈입니다. 종근당 이슈죠. 종근당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이 됐었죠. 9개 품목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제조 판매 중지가 내려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내일 결과에 따라 종근당 그룹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내일장 제약 바이오 섹터, 종근당 그룹주 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GDP 이슈, 현대차, 종근당 이슈별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에 대한 분석,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봐야 될지 그런 꿀팁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2034로요, 스마일 이렇게 세 글자 보내시면 저희가 또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자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스치면 상한가 시즌2 출발합니다.